이장입니다. 자장이왈 집떡불홍하며 신도불독이면 언능위유며 언능위무리요. 요소득이 수지태협이면 즉 덕고하고 요소무니 신지불독이면 즉 도패람. 언능 위유무는 유언부족 위경중이람. 자장이 말하기를 집떡불홍하며. 이 집자는 이게 잡을 집자인데요. 제일 좋은 말은 택선고집이에요. 중용에 있는 말인데, 옳은 것을 선택해서 고집스럽게 지켜나가는 것이 집자의 가장 좋은 문제 같아요. 집덕, 즉 덕이 이거다 해서 덕을 딱 가지고서 하되 불홍 넓지 못하며 신도 부덕이면 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독실히 믿지 못하면, 독실히 믿는다는 게 뭡니까? 미치는 거지요. 미치지 못한다면 언능위유며 언능위무리요. 어찌 능히 있다고 할수 있으며 어찌 또 없다고 할수 있겠는가? 그거 배운다고 할수 있느냐? 그거 소용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. 유소득이 수지 태협이면, 이게 덕자가요. 덕이라는 게 뭐죠? 덕이라는 게 득입니다. 득. 터득함이 있는 거예요. 자기 마음속에 터득함이 있는 것이, 이게 뭉쳐져 있는 것이 덕이지요. 그래서 풀이를 그렇게 한 거예요. 유소득이 얻은 바가 있으면서도 수지태협이면, 그것을 지키기를 너무나 좁게 해나간다면, 즉 덕고 하고, 그 자기가 지킨다는 그 덕이, 그덕 때문에 오히려 외롭게 되고. 유소문은 뭡니까? 듣는 바가 있지만, 들은 바가 있지만, 야, 그거 참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그 들은 바가 있어요. 있지만, 신지부독. 그것을 믿기를 독실히 믿지 못하게 되면, 즉 도패라. 아무리 좋은 도가 있다 해도 그 도는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. 언능위유문은 어찌 능히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유언 부족이 경중이라. 경중이 되지 못한다 이거죠. 어떤 것이 가볍고 어떤 것이 무겁다,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요 말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, 우리가 도를 배운다고 하면서 산속에 혼자 처박혀 사는 것도 도가 아니지요. 그렇죠? 그런다고 해서 내가 어디, 사실은 어디 종교단체에 가입한다고 하면서 남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하지만 그만큼 미치지 않고서는 그걸 믿는 게 아니지요. 근데 거기에 앞서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, 작사필모시라는 서경에 있는 말이 있었지요. 일을 시작할 때그 시작점을 조심해라. 정말로 이게 내가 평생 믿어서 갈 만한 것이냐 아닌지 그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. 그 자리를 더 조심해라 그 말이죠.